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깔치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깔치조림에 쌀뜨물 한 컵에다가 무반 깔치 두 마리에 지금 두부 한모 지금 끓고 미리 제가 지금 불을 지피고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끓이고 있을 때이 양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지요? 보이시지요? 이 양념에는 마늘 2스푼, 간장 3스푼, 고춧가루 3숟갈 반, 그리고 올리고당 2스푼, 그리고 쇠고기 다시다 조금, 후춧가루 조금 해서 이렇게 깨 약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양념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양념은 조금 있다가 제가 넣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양념을 제가 조금 있다가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지요. 제가 집에서 만든 양념입니다. 양념. 깔치조림에 열라고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여기도 보이시지요? 여기는 제가 미리 채소를 미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양파 반, 대파 한 뿌리, 홍고추 3개, 풋고추 2개,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지요? 여러분, 깔치조림에는 쌀뜨물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쌀뜨물로 지금 끓인 쌀뜨물을 한 컵에다가 깔치 두 마리에다가 무반 개에다가 호박 반 넣어서요. 그리고 그 위에 두부 한 모. 지금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넘을까봐 불을 한번 살짝 한번 낮춰봤습니다. 여 위에다가 여기 고춧가루, 그래, 고춧가루 뭐 가진 양념을 여기 요렇게 양념 교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념, 아이고, 양념. 여러분, 양념을 이제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운 양념은 양념을 이렇게 낭비를 하면 안 되겠지요. 자, 깔치조림이 지금 자글자글 끓고 있습니다. 양념을 이제 양념을 양념을 이렇게 다 양념을 다 혼합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깔치조림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양님, 자글자글자글자글 양님을 넣고, 여기다가 대파하고, 고추 3개, 대파 한 뿌리, 대파 한 뿌리에다가 홍고추 3개, 홍고추 3개, 풋고추 2개, 양파 반, 위에 깔치조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맛은 뽀글뽀글뽀글. 양파를 미리 익으면 양파가 물러지니까, 양파는 약간만 익어도 드셔도 되니까. 오늘 저녁은 깔치조림. 여러분, 깔치조림과 깔치조림이랑 백김치랑 김장김치랑 갓김치랑 고추무침이랑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끓고 있습니다. 뽀글 뽀글. 뽀글 뽀글 뽀글. 이제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깔치조림은. 간이 딱 됐네요. 원래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끓여야 깔치 맛이 납니다. 비린내도 나지도 않고. 맛이 제 입에는 맞는데, 저희 아저씨 입에는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숟가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넘는 게 조금 덜 넘습니다. 넘는 쪽에 숟가락을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 넘는 게좀덜 넘어요.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저녁에는 깔치조림으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주말 저녁에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